아니 저 차이 좀 있어요. 비슷해요. 지금 헬스장이야. 캐릭터가 남았네. 원해서 하신 분은 없어 처음에. 그래서 네. 아니,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건 비하인드. 아. 안녕하세요. 네, 프라우드 비뇨기과의 이지용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희성 원장입니다. 네, 구진모 원장입니다. 저는 그 막 이제 초등학교 제 기억에 한 2학년 때부터였던 것 같은데 학교에서 장래희망을 쓰라고 해요. 너 나중에 뭐 되고 싶니? 그러면 보통은 1지망, 2지망을 쓰라고 했는데 저는 그때부터 그냥 의사를 썼었어요. 되게 웃기죠? 그냥 병원 가서 흰가운 입은 의사 선생님들을 보면 그냥 멋있어 보였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3학년, 4학년 때도 그냥 계속 다 의사 했는데 또 그렇게 쓰면은 부모님이 또 좋아하셔. 또 선생님들도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당연히 저는 그냥 스스로 아, 나는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아, 저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흰색 가운 입고 멋있고 그때 느낀 게 부모님이 이제 회사 다니고 보고 이제 본인 삶이 별로 없고 왠지 건너편에 사는 의사는 되게 여유롭고 또 멋있어 보이고 자기 시간도 갖고 그런 것 같아서 저도 아, 나도 커서 의사 되면 내 시간도 많고 살겠구나 했는데 막상 의사 되보니까 자유 시간은 별로 없고 월급 받는 친구보다도 더 힘들게 사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원래 뭐 의사를 하고 싶은 목적은 남도 도와줄 수도 있고 나도 좀 나름대로 좀 여유롭게 살 수 있고 그래서 의사를 선택한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다른 원장님들하고 똑같이 저도 처음부터 의사를 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게 저희 아버지가 의사시고 아버지가 병원을 개원을 하실 때 그 윗집에 살았어요. 저는 계속 좁하는 기회가 있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 느끼기에는 저희 아버지가 정말 환자한테 잘하시는 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 저렇게 돼야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옛날부터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의사 말고 다른 걸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옛날부터. 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턴을 하고 군대 갔다가 이제 비뇨기과 트레이닝을 받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군대 갔을 때 제 자유시간이 좀 많았어요. 친구들은 달래전들 하고 있었고 비뇨기과를 네, 원해서 하신 분은 없어 처음에. 그래서 네, 네. 아 그렇게 해도 돼요. 군대 이제 2년차, 3년차 때쯤 이제 과를 정해야 되고 지원해야 되는데 한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내과 하는 친구는 한 10초 받았는가? 아, 시간 없어 전화를 나중에 하자 하고 바로 끊었더라고요. 정외과의 친구는 한 10번 해도 10번 전화를 못 받아. 근데 비뇨기과 하는 친구가 전화하니까 나 지금 헬스장이야. 조금 있다가 좀 통화하자. 운동하기 바쁘니까.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편하게 하려고 비뇨기과를 지원했어요. 맞아요. 저는 이제 좀 생각이 약간 뭐 우리타분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의사는 기본적으로 수술을 해야 된다. 손을 쓸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수술하는 과랑 수술하지 않는 과가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수술하지 않는 과가 이제 뭐 내과나 소아과, 이비인후과 좀 다른데 뭐 정신과라든지 이런 과들인데 저는 무조건 나는 수술을 해야 돼. 예, 무조건 외과 계열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했었고 근데 또 너무 힘든 과는 좀 싫은 거야. 예를 들어서 진짜 힘든 과가 대표적으로 흉부외과 그다음에 일반외과 그다음에 신경외과 이런 과들은 정말 저는 존경하는 이제 분들인데 근데 막상 이제 학생 때나 인턴 때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힘들게 내가 살 수 있을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너무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는 수술하는 과를 선택을 해야겠다 알아보던 중에 이제 그 중에 비뇨기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원래는 외과 쪽으로 하려고 했어요. 저희 아버지도 외과 쪽 계열의 과이기 때문에 저도 이 원장님이랑 그건 좀 비슷한데 수술하는 과를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좋다. 의사라고 하면 약간 그래도 수술하는 그런 스킬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러한 부분들이 훨씬 나중에도 여러 가지로 뭐 메리트가 될 수 있고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수술하는 과를 좀 원래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물론 이제 요즘에는 그렇진 않지만 실제로 이렇게 수술 위주로만 하는 그런 과보다는 비뇨기과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내과적인 측면도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좀 외과적인 부분들과 또 내과적인 측면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이
좀 공유할 수 있는 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비뇨기과 쪽으로 지원을 했었어요. 사실 구원장님은 내과를 지원했다가 떨어졌죠? 내과 지원했다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네? 떨어진 게 아니고 중간 포기. 아, 중간 포기. 그래서 이제 비뇨기과 하신 거고 황원장님 안과 하다가 떨어졌고 저는 정형외과 지원했다 떨어져가지고 안과 하나 떨어져가지고 저는 다음에 정신과 가려다가 정신과가 너무 힘들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남은 게 비뇨기과가 남았네? 이건 비하인드. 아이들 비슷하시잖아요. 아니 저 차이 좀 있어요. 비슷해요. 조금 차이